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세 번째 줄에 계속 할게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반영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during the 1970s, 1970년대 동안에 자, GE사는요, acquired other companies, 다른 회사들을 습득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 거예요. 다른 회사들을 습득했다, 얻었다, 한마디로 인수하다, 그죠? 그래서 인수했습니다. 어떤 회사들? That made the city scanners, 그러니까 시티 스캐너를 만들었던 회사들을 인수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뭐 했다? Were uninterested in remaining active. 현재 활동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뭐예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티 스캐너를 만든 회사들을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in the market 그 시장에 뭐 때문에 due to declining sales volume 그러니까 sales volume 하면 판매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판매량 때문에 그리고 market saturation 시장 포화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 포화란 말은 무슨 말이야? 시장이 너무 커서 좀 그러니까 이 CT 스캐너가 그만큼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되게 뭐 인기가 끌면서 뭐 가격도 제대로 좀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만큼 진하게나 CT 스캐너를 다 이제 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계속 넘어갈게요. Although 자 그다음에 아 although란다. By purchasing these assets 자 이러한 자산들을 구매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산들은 뭐 얘기하는 거야? 아까 CT 스캐너 만들었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던 회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회사들을 구매함으로써 GE는요, obtain the dominant, 지배적인, 단기적인 어떤 입장, 단기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게 단기적인 겁니까? 장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롱텀으로 바꿔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이득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숏텀이란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숏텀이 그냥 어휘 순서대로 그냥 맞으려면 뭐 짧게는 단기적인 수익성을 뒀지만 나중엔 장기적으로 넘어갔다 하는 그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비록 그 시장은요. exhibited no 네모칩니다. immediate signs of growth. 이게 바로 숏텀 프로핏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성장의 신호를 no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it's scant return 그 이후에 어떤 복귀 뭘로 to growth and profitability 그래서 profitability 아 발음이 안 돼. 아, 자 성장과 그 다음에 수익성으로의 어떤 이후의 복귀가 made GE를 뭘로 만들었다? 강력한 플레이어로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In the city scanner 시장에 그렇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어디에? 미국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Yes. 자이 글은 지금 뭐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GE사의 시장 그러니까 영상 장비 시장의 어떤 진입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은 짧은 기간의 어떤 수익성보다는 장기간의 어떤 목표나 이런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니까 되게 큰 이득을 보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별표는 하나 쳐놔보세요. 지금 시험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예요? 네, 안 빈칸이요. 나와요. 빈칸이요. 오케이. 아까 내가 했던 immediate signs of growth 요 정도요.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은 제일 첫 번째 줄에 나오는 long term vision and objective 요거. 왜냐면 그첫 문장은 주제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3번은 넘어갑시다. 자, 14번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빈칸입니다. 자, one of the keys to end all wars, hatred, 그다음에 bigotry, 그다음에 suffering, violence and disease is 네모칩니다. kindness. 이 단어가 일단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전쟁, 증오, 그다음에 뭐 편협, 그다음 고통, 폭력, 질병 이런 것들을 끝내는 핵심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이래요.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Perform acts of kindness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는 single 빼시면 그냥 everyday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매일 친절함의 행동을 수행해라. When you act with kindness, 당신이 친절함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your brain, 당신의 뇌는 증가합니다. 그것의 세로토닌 레벨을 증가시킨대요. Going into your system, 당신의 시스템으로 흘러들어가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organic compound 겁니다. organic 무슨 뜻이야?
유기체. 유기체의 어떤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found 가게 되면 발견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발견이 되는? 뇌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대요. 그럼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면 기분이 어떻다는 거야? 좋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모치입니다. And also boost your immune system 갑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면역체계를 부스트합니다. 부스트는 무슨 뜻? 높여주다, 신장시키다, 또는 우리가 뭐 가속화시키다 이런 얘기하기도 하죠. Yes.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 중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가라이더 뭐 이런 게임은 N2O, 부스트 1, 뿡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so 그래서 with acts of kindness, 친절함의 행동과 함께 you get 2 for 1 갑니다. 여러분, 2 for 1이 뭐야? 하나를 위해서 두 개 한다. 두 개 위해서 하나. 일석이조. 그치, 일석이조. 아, 내 말 똑같네. 와, 나 네 말은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ou feel good. 당신은요,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you world of illness 해서 당신은 그 질병을 world of 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끝내다. 끝내다. Yes. 없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however, 그러나, here's the best part. 여기에 최고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부분 가는 거는 뭐예요? 친절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강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the person who is the recipient of the act of kindness 간데 recipient 무슨 뜻이야? 이 사람들 심각하네. 친절함의 행동의 recipient 무슨 뜻이야? 결과. 그게 만약에 결과잖아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feels예요. 그럼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수, 해, 자. 그러면 친절을 준 사람이야, 친절을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죠. 그러한 친절을 받은 사람도 또한 feels 느낄 수 있습니다. 증가를요. And his or her serotonin level as well as does everyone in the immediate vicinity.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만큼이나 모든 사람만큼이나 세로토닌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간단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친절하게 대하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친절을 베푸면 이 사람은 왜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맨날 첫날 한국사 얘기하긴 하지만은 민족 분열 통치 때 일본 애들이 문화 통치를 하면서 살살 달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많이 등장해요? 친일파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 괜찮네 하면 얘네가 세로토닌 증가한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알겠죠? 뭐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this is beautiful stuff. 이것은 아름다운 물질입니다. If we all performed one little act of kindness each day. Each day하고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었던 every single day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친절함, 사소한 친절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병, 질병. 알겠죠? 네. 병으로부터 그 뭐예요? 그걸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쌤이 아까 전에 네모치락하는 부분 있잖아요. 면역 체계를 가속화시킨다, 신장시킨다 있잖아요. 얘는 변형되면 이 문장이 문장 집어넣기가 가능해요. 되게 짧아 보이긴 해서 그렇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친절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친절한 행위는 어떻다? 좋다.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그리고 얘는 무관한 문장도 하나 나와볼 수 있어요. 뭐 너무 친절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마음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래 나오면 개소리라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바보라고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것도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5번 넘어갑니다. Denial. 무슨 뜻이야? 부정. 이해 아니다. 부정 또는 부인 맞아요. 남편 말고요. 알겠죠? 네. 자, 부정은요 takes many forms 합니다. take라는 동사 다음에 form이라는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양을 take한다, 형성한다,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부정은 has almost as many definition 갑니다. 거의 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걸 부정한다고 얘기했는데 부정이 뭐야? 하면 아무나 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in classical
Freudian terms입니다. Freudian, Freud. 유명한 사람이죠. 심리학자. Freud. Do you know Freud? No. Freud professor. I'm sorry. No. 경덕 미안. 어. 아, 프로이드 교수님 맞는데요. 네, 맞아요. Yes. 어,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 I know. I know him. 인간 누구나 변태다. 자. 자, denial 부정은요. It's just simply 단순히 a defense mechanism. 위쪽 보세요. Defense mechanism. 방어 체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that we employ 우리가 employ란 단어 내가 분명히 얘기한데 이거 고용하다라고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용하다 써도 되긴 되는데 그건 회사에서나 쓰는 말이고 여기선 단순하게 use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뭐 하기 위해 to obscure or revoke. 자, obscure 무슨 뜻? 좋아요. 그래 알면 얘기하세요. 너무 미안. 아니 아직 미안하는 정도. 아, 정돈 미안. 정돈 미안. 자, obscure 회복시키거나 아니면은 revoke는 뭐야? 불러 일으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를 불러 일으킨다. 우리의 basest 하는 말이 원래 이게 base에다 est가 최상급이거든요. 원초적인 impulse 충동. 그러니까 원초적인 충동을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해 주세요. 아, 이런 단어예요. 아니요. 그 뒤에 내용 정리한 거. 아.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원초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방어적인 체계가 바로 부정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요. 이론가들, 그러니까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substantially 지속적으로 expanded this definition 이러한 정의를 확장시켰습니다. suggesting 뭐라고 얘기하면서 that 세모칩니다. 사람들은 생각, 사실, 그 다음에 사건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뭐다? that are at odds라고 하면 odds 이상하게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 뭐와 함께 되어 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빈칸이 땅땅 따랑땅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이래 놔놓고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스튜던트가 나오지. 질문 들어갑니다. 빈칸 다음에 스튜던트 사이에 들어갈 연결사 뭐야? 자, 일단 보세요. 잠깐만 스톱이요. 아. 일단 스튜던트 하나 나오고요. 바로 밑에 어맨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어머들 나와요. 네. 밑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 네. 그럼 연결사 뭐야? 보리 샘플. 이제부터 뭐 나온다는 거죠? 예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Yes. 됐습니까? 자, 계속할게요. 한 남자인데, 아, 한 학생인데 who believes herself poor at spelling 철자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녀 스스로가 잘 하지 못한다라고 믿는 이 학생은 may be called an A A라고 하는 것을 뭘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스펠링 테스트에서 지가 받았던 A를 뭐라고 얘기한다? A real fluke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요령 또는 꼼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 알아요. 저 그 자기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맞는데? 자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기후 같은 게 아닐까요? 기후? 아 경영 미안. 테스트에서의 A를 그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A라는 학생은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B라는 학생은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 이 B라는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는데 A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꼼수 좀 부렸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엠비. 아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영민이가 성적이 50점짜리고 성주이가 100점짜리인데 영민 입장에서 성주이를 보니까 아이고 뭐 잘 찍었네 꼼수 좀 잘 부렸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니어스. 알겠습니까? 어. 그 다음 두 번째. A man diagnosed with terminal cancer. Terminal cancer. 자, 그 암의 진단을 받은 이 사람은요. 그 이게 터미널 하는 말이 뭐죠? 말기. 알겠죠?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이 남자는요. May refuse to believe. 뭐 이런 믿는 것을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뭐를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자신만큼 건강한 누군가는 could ever become 뭐가 될 수 있다. So ill
또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믿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안 믿는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됐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갑니다. A mother. 남자는 남잔데. 아, 남자란다. 엄마인데. 어? 잠깐 미안. 자. 엄마는 엄마인데. 아니 우리 엄마는 여자예요. 자. 우리 아들 엄마도 여자예요. 자. 엄마는 엄마인데 who gives birth? give birth 하는 말은 태어난 출산하답니다. 네. 태어난 게 아니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엄마가 태어났는데 바로 엄마가 됩니까? I see, I see. 자, 욕하지 마시고요. I know. 자, 물리적으로 handicapped child를 출산한 엄마. 그럼 뭐야? 약간 장애가 네. 있는 아이겠죠? 네. 출산한 엄마는 may insist,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뭐가요? It couldn't be possible. 가능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Since 왜? 그녀의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had suffered such a handicap before. 예전에 그러한 장애를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Yes.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애가 띵 나왔는데 애가 장애야.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봤었던 모든 가족력 중에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애가 없는데 왜 얘가 왜 나와?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게 흔히 말하는 자기 합리화예요. 따지고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전부 다 부정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지. 제일 부정 많이 하는 사례, 학생들 중에 부정하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죠. 수업 시간에 겁나 잘해. 진짜. 근데 시험 치면 성적이 개그치 나와. 그러면서 변명 하나 대지. 답지 미났었어요. 진짜 화난다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정을 왜 그렇게 하냐면은 결국은 자신만의 어떤 합리화를 보여주고 싶고 나는 이런 실수 때문에 이랬지 나 평소에는 안 이렇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영민이. 아시겠죠? Yes. 영민이가 그런다고요? Yes. 영민이는 그럴 애가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이거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들 스스로만의 어떤 그 셀프 컨셉트 자아 개념 그 자아 개념과 함께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이나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아상에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전부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요. 아니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 지금 대학생들도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왜 예쁜 연예인 딱 보면은 우리가 그 TV에서 가끔 보면 심리 얘기하잖아. 여자들은 아니 남자들은 여자 보고 우와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여자들 예쁜 여자를 보면은 코 했네, 눈 했네, 뭐 했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 다 뜯어고치네 돈 얼마나 들겠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하.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남자도 남자 볼 때 뭐 여자들이 아 남자 저 잘생겼다 주마 뭐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다 똑같다. 다 똑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Yes. Yes. 자 16번 시작합니다. Children learn mathematics 합니다. 아이들은 수학을 배웁니다. By beginning with the concrete 한데 여기서 concrete란 말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입니다. Yes. 됐죠? 구체적인 것에 시작함으로써 수학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 다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바나나 두 개와 바나나 두 개를 합치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Yes. 그리고 moving to the abstract 추상적인 걸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곱셈 공식 또는 뭐 인수분해 이런 걸 배우잖아요. 이게 이제 미지수에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abstract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엄청나게 지금 abstract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화나다 진짜. The concrete may be fingers. 그 구체적인 것은 손가락도 되고 벽돌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베이드도 되고 레이싱도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almost anything that they can see and touch. 그들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예요?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자 산수 배우자 하면은 처음에 1 더하기 1 뭔지 몰라가지고 사과 한 개 사과 한 개를 보여주면서 이거 몇 개야? 두 개 이렇게 하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Yes. 남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아들 19년 뒤에 군대 가야 돼요. 한참 남았지. 한참 남은 거 같지?
뭐 19년이 뭐 오래 남은 거 같습니까? 2년 뒤에 군대 갈 것더라. 아. 조금 미안. 자, 계속 하겠습니다. 고생 조민서 지금 다 터졌을지도 몰라. 자, 그래서 depending on the way math is taught. 괄호 칩니다. Math is taught. 수학이 가르쳐지는 그러한 방식에 따라 이런 말이에요. depending으로 시작되기를 뭐뭐에 따라 they may spend a great deal of time. 자, 그들은요 많은 양의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concrete 레벨에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가르쳐지는 방식에 따라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선생이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에 따라 딱 정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앞에 수능 특강에 그 나왔던 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내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경제를 가르칠 때 이론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직접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라 한 게 있어요. 그게 몇 번? 6번인가 아마 5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맞죠? 4번인가? 4번이 아니요. 4번인가요? 아닌데? 몇 번이지?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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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할머니한테 수표 받았으면은 직접 그걸 예금하는 방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Yes.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자동차를 정말 사고 싶으면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자동차 그 뭐 흔히 말하는 아 좀 할인 좀 해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드라마인지 시트콤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시장에 가게 되는데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뭐 예를 들어 뭐 저 뭐야 시금치 한 단에 얼마예요? 한데 뭐 1,600원이에요. 그럼 1,500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애가 커가지고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혼자 심부름을 가거든요. 똑같이 이제 뭐 어떤 걸 얘기할 때 좀 깎아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배우는 거잖아. 경제활동에서. Yes. 자, 계속할게요. Before 뭐 하기 전에 switching to the abstraction of numbers 수의 어떤 추상적인 것들로 전환을 하기 전에 concrete level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대충 언제까지냐면은 보통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x 미지수를 언제 배우죠? 중1 들어가서 배우죠. 원래 교육 과정에서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알겠지만 파이 그 3.14로 배우잖아요. 그럼 3.14를 뭐 이렇게 곱해갖고 하면 3.14, 6.28, 9.42, 뭐 12.5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 난 그렇게 외우면서 공부했거든요. 난 계산들 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여러분들은 뭘로 배워요? 파이로 배우잖아요. 이해돼요? 그게 일종의 그 미지수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비록 we may not think of this very often 이런 것이 매우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Arabic numerals like 4 are abstractions. 그래서 4와 같은 아라비아 숫자들은 보통 추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ymbolic representation of quantity 해서 어떤 양이 있어가지고 상징 대표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로 내용은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some children, 몇몇 아이들은요, learn, 배웁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를 배우죠. base와 함께, base가 무슨 뜻이야? 구슬을 가지고 배운다 이런 얘기죠. 뭐 하기 전에 they are taught to use numerals 해서 수의 체계를 어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구슬을 가지고 더했다 뺐다 곱했다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내용 봅니다. 음악은 갑자기 나와요. 음악은 또한 추상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네모 다치세요. 실컷 수학 얘기하다 이제 음악 얘기 나와요. 자, 그래서 a ticking metronome 갑니다. 박자 측정기. 그 다음에 ticking 무슨 뜻이야? ticking 똑딱. 뭐래? 똑딱 거리는 거 그거잖아요. 딱딱딱딱 이거 얘기하는 거. 이러한 metronome, ticking metronome이나 아니면은 clapping teacher, 손뼉을 치는 선생님은 is providing oral representation 갑니다. 청각적인 표현을 제공합니다. 숫자에 있어서 땡땡 즉 다시 말하면 the child is hearing 3 or 4 갑니다. 3 또는 4를 듣고 있는 셈이 되죠. 그래서 it is quite possible 때 꽤 가능합니다. 뭐가요? 음악이 수학적인 이해를 강화시켜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by 뒤에 넘어가는 건 뭐야? 어떤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 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주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아이들이 계속 딱딱딱딱 뭐 이렇게 하면 그 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돼요.
Yes. 알겠죠? 그 다음 2번 넘어갑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inclusive ways, 좀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라. 이건 포괄적인 방식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Yes.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dding sound, 소리를 아이들이 어떤 수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더해줌으로써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은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한다? 아니, 언젠가는 그 뭐예요? 뭘로 넘어가야 돼요? 추상적인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계속 구체적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엔 Devising and reorganizing one's own previous understanding. 사람의 이전의 어떤 이해들을 재구성하고 재배열하라고? 그럼 이거는 뭐야? 그 전에 생각하는 걸 바꿔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 그런 얘기라서 말이 조금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까지?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9시 40분이에요. Just kidding. 뭐 그따구로 할 거고 좀 나가 임마. 목소리 어때? 어, 닥쳐. 자, 그 다음에요. 25분. 25분이에요? 시간 잘 보세요. 이게 26분.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18번까지 하는 게 지금 18번까지 할 거예요. 알겠죠? 자, 18번 볼게요. 자, technology in the modern world displays a character of a necessary, almost deterministic force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기술은요, displays, 보여줍니다. 뭐를? 필수적이거나 또는 거의 결정론적인 어떤 힘의 성격을 보여준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 현대 세계에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technological development, 기술의 발달은 create, 네모치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만들어낸대요. 자, 잠깐 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술의 발전이 뭘 만들어낸다고? 기술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problem이란 단어를 딱 꼬는 순간 얘는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죠. 부정적인 얘기죠. 일단 이 글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기술의 발달이 기술적인 문제점을 만들어냈다. 그럼 뭔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도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뒤에 보니까 which require further technological responses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AD, infinitiv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infinitive이랑 같은 말이죠. 무제한적으로. 그러면 뒤에 보니까 좀 더 추가적인 기술적 반응들을 계속 요구한다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딱 얘 하나 얘기해 줄게요. 갤럭시. 아이폰. 딱 잘라 얘기할게요.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갤럭시 S 지금 얼마죠? 지금 뭐까지 나왔죠? 8, 9가 나왔죠. 지금 9까지 안 나왔습니까? 네. 아이폰이 뭐까지 나왔죠? 6까지 나왔나요? 네. 8 아니에요? 8이에요? 아, 8인가? R 뭐.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20살 넘어가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갤럭시 7 엣지예요. 근데 7 엣지랑 그냥 7이랑 차이점이 뭐야? 엣지? 그 끝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뭐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건 안 쓰거든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전에 딱 인정했던 게 뭐냐면은 갤럭시 S2에서 3 넘어갈 때 내가 인정했어요. 아, 요거는 좀 먼저 발전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3에서 4 넘어가더라도 괜찮다 했지만 사실 4는 실패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게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미세하게 요렇게만 증가를 하지 뭐가 팍 올라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갤럭시 S7을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은 한 12 정도가 나오면 그때쯤 되면 나는 휴대폰 바꿀 거야. 왜?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간 거 업데이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어차피 카톡 다 되고 스마트폰 다 되고 뭐 다 되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 중간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5G까지 나왔으니까 만약에 6G 뭐 6G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6G, 7G, 8G 뭐 이런 나오잖아요. 뭐 요 6G로 넘어가게 되는 그때쯤이면 바꾸면 모를까. 지금은 뭐 따로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해 봐. 삼성이 갤럭시 S 뭐 네. 30분 다 됐어요? 갤럭시 뭐를 만들었다고 해서 32분 된 얘기라 갤럭시 뭐를 만들었다고 해서 걔네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 뒤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지들 회사가 살아남 지들 회사가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술이 아무리 발전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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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많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프라블럼이라고. 이성 좀 됐습니까? 언어 좀 잡아 죽으려고 그래 지금. 경동 미안. 자 계속 할게요. Dell has been a qualitative shift from earlier eras in which specific tools and techniques were developed through the freely chosen creativity. 밑줄 그었습니다. Freely chosen creativity of human beings to meet specific limited objectives 갑니다. 일단 qualitative shift란 말에 뭔가 질적인 변화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From 뭐로부터 초기 시대의 변화라는 얘기인데 초기 시대가 어땠다? 구체적인 도구와 기술들이 발달이 되었는데 자, freely chosen creativity 하면 자유롭게 선택된 창의성을 통해서 발달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쫓겨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가 땡기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좀 갤럭시 시리즈는 계속 쫓겨가듯이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야 이러잖아요. 얘는 약간 쫓겨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옛날 시절에는 필요하네? 그럼 만들자. 안 필요하면 안 만들어. 알겠죠? 그럼 업데이트 시킨다는 이런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of human beings, 인간들의 어떤 창의성을 갖고 만들었는데 to meet, 줄 그세요.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한계가 있는 어떤 그 목표들을, 제한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볼게요.